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빛난 인물, 전설적인 살아있는 영웅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1978년도입니다. 우리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3초 만에 상대방을 KO를 시켜가지고 그 전설적인 실화가 지금도 명성을 이어주고 있는 복서 출신의 황충재 가수와 정면을 맞아줘요. 라이트 황충재 랩트 치는 황충재 피를 버리고 뒤로는 것은 가와사입니다. 랩트 치는 황충재 대시에 들어가는 황충재 라이트 아파 치는 황충재 라이트 아파 랩트 충재 빠졌습니다. 랩트 신명 치는 라이트 치는 황충재 황충재 대시입니다. 아파 치는 황충재 가와사가 피를 버리고 있습니다. 라이트 치는 황충재 다시 저 자세를 가다듬은 가와사입니다. 황충재 보고 쳐야죠. 아 보고 네 라이트 치는 황충재 랩트 치는 황충재입니다. 그러나 라이트 홍사는 가와사카 얻어맞는 황충재 다시 라이트 치는 가와사카 가와사카의 역접 크런치를 했습니다. 조금 가격해놓고 라이트! 2회전에서 맞섰습니다. 라이트 스트라이크! 황충재 2회에서 경기 확정되기 그리고 WBC 세계 타이틀 매치 15차 방어를 성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또 그 거리를 장정구 거리가 위주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서구에서도 알아주는 인물로 평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구 체포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찢어졌습니다. 아까 올렸지. 금성은 대단하네요. 네. 이번에 마무리 좋죠. 합격으로 1분 20초 남았습니다. 속을 노려야 돼. 예, 또 쓰러졌습니다. 예. 여섯 번째 경기 안 되겠어요. 예. 네, 경기 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사의 자리, 멋진 MC의 최고의 네. 길을 가진 네. 노무민 우리 아우님께서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아이고 감사할까 말까. 아이고 말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 최고입니다. 말씀. 네. 예.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네. 좋은 시간이 지금 이야기 잘 하겠습니다. 못 하고 오셨습니까?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우리 그 장충재, 아 황충재, 장충재라는 헷갈려지게 장충재. 두 분의 복서 지금도 이렇게 같이 다니면 사람들 많이 알아보잖아요. 아 우리 장정구 챔피언이야 뭐 다 알죠. 예.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에 예. 또 조금 이때까지도 뭐 뉴스컴으로나 예. 후기를 정말 우리 우리나라 이만큼 3만 불이 3만 불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우리 장정우 챔프는 정말 한 힘이 됐던 그런 선수입니다. 야, 인정합니다. 아, 이유가 없죠. 예. 15차 방어라는 게 말이 15차지. 네네. 1차 챔피언 하기도 전에 챔피언도 못했잖아요. 세계 챔피언. 아, 동양 챔피언만. 아, 물론 동양 챔피언. 13차까지. 예. 세계 대표 비춥니까? 아, 맞습니다. 아, 이렇게 복서 선배님으로서 극찬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행운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저 선배님한테 재밌어요. 형님이야. 네. 운동하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같은 또 원래는 중인 딴 채권에 있었는데 소속사가. 네. 네. 뒤에는 우리 극동으로 왔어요. 이제 큰 돈을 가지고 나가 스프레이트 전화했다니까. 아. 우리 채권 와서 운동 시간대가 똑같아요. 오후에. 그렇지. 아 오후에 시간대가. 가서 같이 하고 했는데 열심히 했었으니까 열심히 하고 또. 있는 것만 동그라미에 대해 또 어디 보면 보시죠. 네네. 아 양복종을 구하셨습니다. 아 그게 의상이 항상 수트나 이런 거 입는 모습이 네. 멋지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옷은 안 입고요. 네네. 항상 옷을 입어도 좀 옷이 뭐라 해야 됩니까? 튄다. 튄다. 옷도 또 튀는 것처럼 옷도 잘 입으시고. 예예. 또 술로 가면 인상도 안 좋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알코올이 네. 없으면 좀 오늘 제가 알코올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 묻어. 예. 잘 할게요. 아 예예. 예. 아니 네. 우리 장치연과 이제 좋은 멘트로 이렇게 알코올 하는데 네. 그 우리 매월당 김시수 아시죠? 어 김시수. 그분의 시를 보면 제가 잠깐 낭송해 볼게요. 아 예예예. 예. 인생 100년이 한 판에 가득한다고 모든 계약이 눈 깜짝할 사이로 보는 두 귀가 빨개지도록 크게 한번 채우면 어떨까? 산꼬라이가 일찍 가자고 하네. 내가 가면 응당 조용해지지. 시를 봐도요. 예. 인생에 알코올은 30% 차지합니다. 아. 그 대신 예. 산꼬라이가 일찍 가자고 하네. 예. 1차만 먹어라. 1차만. 그러면
정말 인생 아름다운 그 술이 될 수 있는데 이제 1차까지 안 되잖아 우리 장정부 전부. 아니 이제 할 때도 많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있어. 우리 장정부는 예. 술을 뭐 먹어도 예. 딱 자기가 취했다고 느낄 때는 예. 사라져버려. 아 처음에는 안 보여버리죠. 안 보이니까 서운하지 스타가 사라집니다. 근데 네네. 그게 좋아. 본인의 건강도 지키고 또 혹시 술 먹고 실수를 하게 되면 네. 그건 또 지울 수가 없고. 아 근데 말씀하시는 게 복서 출신이 정말 이렇게 위협적이고 좀 무시무시하는 그런 것 같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감성이 풍부하시고 시를 읊으시고 그런 걸 보니까 황충재 가수는 좀 색다르게 보이시고요. 말을 안고 있는 황충재 가수 옆에 있는 장정구 챔프님은 조용하십니다. 아니, 어제 술이 안 깼습니까? 아니 원래 조용합니다. 아 원래 조용했습니까? 안 건들면 가만히 있어. 안 건들. 아 이거 방송이라 좀 건드려야 합니다. 건들면 좀 문제가 일어납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동하는 그 선수 출신들은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장난으로도 탁탁 쳤는데 되게 아프대요. 아 그거 우리가 뭐 급소를 때려서 그런지 와 살짝 장난으로 때렸는데도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 운동 선수들은 진짜 병기가 이 주먹이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상 운동 선수가 아니고요. 예예. 복싱 선수. 아 복싱 선수. 손이라지. 근데 지금 축구 선수는 발. 예 듣기에니까 전국의 조폭들이 제일 많이 안다고 하시는 분이 장정구 체육. 아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방송 똑바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이상한 소리. 네 부산은 무소파가 제일 유명합니까? 부산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사이다. 사이다라고. 사이다파가 있어요? 칠성 사이다. 아 형 칠성 출신이에요? 아니 아 운동선수 출신인데 뭐 칠성이에요 내가. 아 형이 나꺼. 아 형. 진짜 형님 그 무시무시하는 나하고 갈림이 없어요. 아, 갈림이 없어요. 형님은? 그게 아니고 예. 우리 장챔프는 내가 이제 역사를 잘 아는데 네. 국내컵도 권투했잖아. 네. 중학교 때는 삥뜨느라고 등치큰 친구 동생들도 예. 짠 걸 보면 저 길이 여기 있으면 진로사람도 빼고 돌아가다가 야. 또 이제 거기에 머리는 또 영리해가지고 딱 그 길을 딱 막고 딱 서가지고 딱 아. 센터 해가지고 그냥 만약에요. 너무 길하면 듣지 마시고. 아니 진짜 이 건투 선수들이 연예인 되면은 옛날에는 야간 업소에서 공연도 많이 하셨잖아요. 누가 건들질 않을 것 같아요. 쉬었죠. 예. 사실 뭐 저 밥 먹고 한 개 사람 치고 때리는 건데 네네. 건투를 했다 그러면 인정은 해줘야죠. 그런데 건투했다 그래서 뭐 싸움 절대 안 합니다. 아, 그렇지만은 뭐 그래도 좀 까뚜까뚜 하면 이겨보려고 덤빌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싹싹 뛰게 가면 지금 뭐 나이가 이만큼 돼도 지금 선수 시절 때도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 뻗는 거? 오 한번 볼래? 예. 이 파워라는 게 아니 파워라는 게 이게 아니고 이 어깨 안에서 여기서 그냥 딱 치면 마지막 아웃이야. 그럼 우리는 눈 감고 때려도 다 아, 우리는 막 이렇게 때려야지 아니, 세게 그, 때리는 줄 알고 그건 아니고 이 상태 이 어깨 안에서 허리를 쓰 순간에 파워를 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 이거 저 뭐 권투 선수한테 뭐 다른 뭐 어쩌기 예. 싸움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라 네. 생각하고 하지만 권투 선수 해볼 뭐 스포츠가 없겠죠.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권투 선수를 진짜 내가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딱 계십니다. 이제 뭐 박종발 뭐 홍수환 유명우 막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 진짜 이순신 장군을 다음으로 존경하신 분이 황충재 형님 옆에 있는 장정국 형님. 야, 나는 지금 순간적으로. 야, 노민이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두 분이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연애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여기저기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노래 발표했잖아요. 그 노래가 몇 년도에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네. 장챔프도 잘 알지만 그 저희들이 이제 운동 은퇴 이후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네네. 어쨌든 이제 뭐 술이 참 좋습니다. 술 먹으면 네네. 편안해지고 좀 그 이제 뭐 술 먹고 이제 이러다 보면 대부분 다 노래를 하잖아요. 네. 많이 다니는데 거의 뭐 술 먹고 참 어쨌든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그런 관계로 이제 우리 그
가수 남재민 씨. 남재 가수요 뭐 레전드급이죠. 저희들에게 정말 멋진 큰 형님이신데요. 네네. 오늘 뭐 춘재가 나한테 노래를 한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 친구 운도가 곡을 잘 쓰니까 한번 딱 말은 대로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남진님께서 누구한테 노래를 해봐라라고 내가 모시고 뵐 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네. 그럼 저도 이제 아 그런 저는 뭐 원래 음치였기 때문에 네네. 노래를 해봐야 되겠다 가수 이런 거는 진짜 0.1% 생각 안 해봤는데 네네. 어 그게 욕심도 생기더라고. 대한민국 레전드 최고의 가수 남진 형님께서 노래를 한번 해봐라. 내가 이거 복싱 아무나 하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욕심 생겨서 살짝 윤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윤도한테 이야기했더니 윤도가 며칠 있다 전화 왔어요. 저는 너 가수가? 친구야 나는 운이 좋대. 노래가 작사 작곡을 하면 네. 그리 잘 안 떠오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게 나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좋은 곡을 네. 히트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안 하려고 했다가 네. 그냥 다시 노래를 하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러한 계기로 이제 지금은 빵야가 나왔고 빵야 나왔고 이번에 이제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신곡 우리나라 최고의 작사를 하고 있는 그 옛날 고추잠자였죠. 아 조용필 노래 예예 예. 이번에 나훈아 선배님의 또 그 인생 소품을 썼는데 네네 하여간 우리나라에 뭐 나름 최고의 가수들이 다 써줬어요. 아. 천재, 천재. 그런 노래가 또 준비 중인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노미네 떠가서 떠오르는 가수 소개, 우리 복서 출신 황충재 가수의 그 첫 번째 1집 타이틀곡이죠. 뻥이야. 이 노래 한번 청해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뻥이야.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야!